제닉스윈이라는 회사는요, 저희는 기본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개발하는 회사예요. 누전 차단기를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원래 기본적인 회사였습니다. 근데 거기 그 누전 차단기가 특별한 게 서지나 노이즈에는 반응을 안 하고요. 특정한 이제 누전 전류에만 딱 차단이 가능한 오동작 방지 차단기예요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점점 발전해 오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누전 차단기로 같이 있고 밑에 자료 수집 장치도 같이 있고 이렇게 통신으로 돼 있는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했어요, 이번에 분전함을. 그래서 이 분전함 시스템의 특징은요, 안에 항상 열화상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분전함 내부의 온도나 아니면 특정 이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. 또 차단기 밑에마다 이제 자료 수집 장치가 달려 있어요. 이 자료 수집 장치가 뭐냐면요, 이 차단기와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정전 횟수, 누전 횟수, 서지 횟수, 누수 전류, 사용 전류를 실시간으로 얘가 체크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상황을 모니터링으로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분전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이렇게 정전 알람이 뜹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분전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알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시스템이고요. 저희가 또 자랑할 게 이렇게 원격으로 감시만 하는 뿐만 아니라 각 부하에 연결된 이 전원 있죠. 전원을 저희가 릴레이 제어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프 버튼을 누르고 전송하게 되면 여기 지금 꺼졌죠. 이렇게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. 이게 특징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계시고요. 다시 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제품이 제일 좋은 거는요, 안에 이제 정전이나 누전 횟수, 특히 서지가 많이 들어오면 장비가 노후화돼요. 그러면 이제 그 횟수를 보고 아, 이 앞에 장비를 얼마나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.